많이 아픈 줄 알고. 너는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. 다시 보니까 좋다니? 너 그럼 우리 이제 안 보려고 그랬어? 저기 그게 아니고 그냥 다시 보니까 좋다고. 자,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어요. 누가 말에 대한 속담을 얘기해 볼까? 채이슬. 말 한마디 천년빛을 갚는다야. 말을 잘못하면 큰 싸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하면 큰 빚도 갚을 수가 있어요.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요. 예, 근거 없는 소문일수록 빨리 퍼지겠죠?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. 무슨 소문인지 궁금하죠? 네! 무슨 소문이냐 하면 선생님이 천재라는 소문이 쫙 돌았어.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? 그래, 아니야. 아, 공원에 가서 놀자. 공원에 가서. 공원 좋다. 왜? 싫어? 아니, 좋아. 그럼 우리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고 놀자. 난 자전거 없는데? 아, 그냥 아무거나 탈 수 있는 거 갖고 와.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. 집에 가서 책가방 놓고 빨리 공원에서 모여야 돼. 늦으면 안 돼. 그렇지, 권리가 뭘까? 그냥 쓴다! 어냐! 오빠! 아니, 술 무엇으로 바쁘냐? 오늘 하루 종일 얘기도 많이 하고, 갑자기 수다쟁이가 됐어요, 술이. 수다쟁이? 네! 난 술이 오빠가 왜 그런지 알아? 왜 그런데? 언니하고 언니 친구들 다시 만나니까 좋아서 그런 거야. 다시 만나니까 좋아서? 슬리도 아침에 그런 말 했었는데? 응? 다시 봐서 좋다니? 그게 무슨 소리냐? 그런 게 있어요. 난 뭘 타고 놀지? 어디가? 공원에요.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거든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, 그래, 갔다 와. 와, 500만 마리나? 세상에. 술이 오늘 계속 뛰어다니네. 이슬아, 가자. 어디 가는데? 공원에. 너도 갈래? 응? 플리비도 가? 엄마, 저 공원에 좀 갔다 올게요. 그래, 갔다 와. 저도요. 응? 다녀오겠습니다. 언양언양 달려고 와. 수리, 오늘은 아직 기분이 좋은데요? 이슬이가 그러는데 오늘은 수다쟁이가 됐단다, 수리가. 어머니 차 한잔 드릴까요? 그러자. 우리도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좀 떨어보자. 쭈쭈쭈쭈쭈. 예. 응? 자, 친구들 외워보자. 헤헤헤요. 하늘보다 더 높이 우주
마미 모토 만들었나? 회원이 전혀 안 들어오네. 안 되겠다. 얘한테 친구들 좀 가입시키려고 해야지. 어, 얘야!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해. 무슨 얘기? 내 방으로 가자. 빨리. 아, 무슨 얘긴데? 어? 어. 무슨 얘기? 앉아봐. 왜? 너 와봐, 일단. 앉아. 저기, 언니가 마멘모토 만들었잖아. 근데? 저기 회원이 안 들어와서 네가 친구들한테 마음이 뭐 홍보 좀 해. 내 친구들 마법 세계 관심 없어. 믿지도 않고. 꼭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. 아, 글쎄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없다니까. 아니 왜 재미가 없어? 내가 옛날 그 마미모 회원들한테 마법 세계에 대한 자료 부탁했거든. 그러니까 그 자료 받아가지고 사이트에 쫙 올릴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친구들한테 마미모토 홍보 좀 해라. 어? 마법 세계에 대한 자료? 응. 무슨 자료? 어, 그러니까 그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목걸이 사진은 나한테 있고, 어, 그리고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진? 응. 그래서 내가 오해했었잖아, 마법사로. 그 자료 다 가짜야, 언니. 이번에 확실하다니까. 어, 마법사들의 특성, 그리고 마법사들이 인간 세계에 온 이유 등등. 야, 진짜 재밌는 자료 되게 되게 많어. 재밌겠지, 재밌겠지. 어, 그리고 내일 오전 중으로 우편으로 올 거야.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모아다가 내가 사이트에 쫙 올리고, 그리고 또 어, 거기다가 맞아. 야, 마에. 알았지? 마멘모토 홍보. 알았어. 친구들한테 얘기해. 그래 그래 친구들. 야 홍보 많이 해야 돼. 많이? 알지? 많이. 얘 표정 왜 그래? 네? 아, 아니에요. 왜? 네? 아, 그 목걸이 예뻐서요. 이거? 네. 올라갈게요. 아. 이모, 강희 언니